남기면 차례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상한 두 종목, 하고 이제 상한 스윙 종목, 세력 돌림 이렇게 이제 간종하고, 땅에 이제 돌파 검색식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제 좀 간종을 했는데요. 어떻게 매매했는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 통신건설은 이제 돌파 검색식 나온 거에서 좀 깔짝하고 나왔는데요. 이 정도 그냥 깔짝이는 근데 거래대금이 좀 너무 작아지고 뺐습니다. 예, 거래대금 자체가 좀 작은 거여가지고 일단 빼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예상 검색식에 또 나와가지고 돌파의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칼같이 짧게 묶어 놨죠. 칼같이 짧게 묶어 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한 2, 3% 주면 그냥 묶어 나옵니다. 이게 욕심은 안 부리고 단타로 해서 그냥 합치면 되니까. 근데 오늘 좀 바보 같은 매매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T사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상한에서 이제 끌고 올라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좀, 약간 좀더 눌림을 주고 갔으면 했는데, 바로 올라가는 크기가 있어가지고, 또뭐 짧게 뭐 2, 3% 먹고 나왔는데 또 대쇼댕이 나와버리죠. 20% 이상 나왔네요. 바보 같은 매매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 돌림 쪽에서 세력선에서 여기서 이미 닿았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먹고 나왔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하면서 이 하나만 해도 뭐 6, 7% 나옵니다. 이게 하나만 해도.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또 이제 돌아 나가는 영역에 또 왔죠. 그럼 여기는 제가 좀 이제 모아 나간다는 개념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모아 나간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일반 좀 먹고 조금 더 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다시 이제 밑에서 넣고 이제 이렇게 먹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어차피 도는 영역 어차피 도는 영역 도는 영역보다 3, 5, 7 끌고 가면 됩니다. 그냥 3, 5, 7 7까지 안 올라가면 5에서 8만 되는 거고 이게 또뭐 3, 5, 7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돌리는 영역에 15무봉에 타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알스포트가 했나? 알스포트가 했네. 이것도 이제 돌파 영역이었는데, 이거는, 이거였죠? 그냥 나왔네요. 좀, 형태가 안 좋은데, 들어갔다가, 이거 하면서 제가, 매매 끊어야겠다. 이좀 리듬이 전체를 보면은 10% 20% 슈팅 나오는데 제가 3, 4% 먹고 다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뭔가 리듬이 좀 뭔가 안 맞고 그런 날에 이제 손을 빨리 떼야 됩니다. 이게. 언제 훅 이렇게 손실 당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참 바보 같은 매매였는데 다른 가다가 탁 보니까 이게 막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 상한 전일 상한. 그럼 이 사실의 고점인데 이 손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이 뭐라고 했지 고쳐야 되는 습관인데 안 고쳐지는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있었으면 저걸 안 들어갈 건데 다른 걸 매매를 하다가 우연찮게 종목을 간중하고 있던 종목이 있으면 뭔가 이렇다 가면은 오씨 올라가네 하면서 손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그 현상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놓고는 내가 왜 들어갔지? 빨리 팔아야지. 빨리 팔고 여기서 빨리 팔고 내가 왜 들어갔지? 하면서 빨리 팔고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쭉 빠지거든요. 이런 걸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힘이 세가지고 뭐 함도 주긴 줬는데. 어쨌든 이 습관
습관이 중요한데 그게 참안 고쳐지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죠. 플레이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했던 경우이고, 정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종목 사실은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들어가기 힘들었고, 상단하고 상단 이 정도만 좀 먹을 수 있었고, FSN이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오늘 나왔었고요. 제주 반도체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전일 이 스윙인데 상한 스윙인데 쳤던 애들은 그 다음날 돌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패턴이 좀 아직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 게 제가 이게 좀 패턴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올라가는 가는데 그래서 그냥 상승할 때는 손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상한 스윙은 상승할 때는 세력 돌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핑거 자리에서 슈팅 나왔고. 그 다음 지금은 더 빼야 됩니다.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은 훨씬 23100, 23109까지 쫙 빼야 됩니다. 이거는. 안 빼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23109까지 쫙 빼야 됩니다. 비덴트는 어쨌든 지금 자리거든요. 여기가 자리였기 때문에 끌어가면서 357을 그냥 끌어가시면 됩니다. 357을 끌어가시면 되고. 제시스 메디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돌파 검색식에 미리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묶어놨죠. 이런 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안 해야겠다. 그날의 그날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상한 예상 뭐 아직 나온 건 없네요. 돌파 검색식에 뭐또 다른 게 있나? 그러니까 뭐 나오긴 하는데 동신건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이 좀 약하거든요. 어차피 뭐 여기서 반등은 좀 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좀 약하더라고요 이게. 동신건설은 그래도 그건 좀 약하고. 에이텍은 뭐 어쨌든 여기에서 먹었어야 되는 거고. 아이소포트는 조금 약간 애매하네요. 약간 애매하네. 안 하면 됩니다. 이 도락률이 좀 조금 이게 약간 애매하네. 이게 치고 올라갔던 패턴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슈팅 나올 것들은 슈팅 다 나왔는데 이렇게 또 간중하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만 이만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